그리고 또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아~ 네, 좀 더 생동감 있는 전달을 위해서 리콜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새해 큰 선물처럼 이제 오늘 딱 시작되는 맞아요. 네. 한 해씩 확실히 운이 좋네. 맞습니다. 왜요? 저도 영광입니다. 이제 네. 한 해 시작은 또 한 해와 함께 해야 돼요. 역시 라임. 아 이름이 부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싱어송라이터 현지윤입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현지윤 씨 주인공이죠.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17년. 꽤 오래전이네요. SNS에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운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우리는 SNS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틈만 나면 그녀의 SNS를 들어가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SNS로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고 요즘 SNS로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 요새는 저렇게 얼굴 안 보고도 마팔 사이로 오래 맞아. 관계를 지속하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고 또 실망할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만남에 부디 서로 놀라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만나는 날. 잠깐 표정은 바른 표정이에요 지금. 서로 마음에 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뵈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이다. 똑딱이네. 지은 씨는 사진보다 실물이 나으세요. 야, 둘 다 첫눈에 반했어. 하지만 우리의 첫 만남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가려고 하는 집이 닫았어. 아, 저럴 때 있어. 아우, 진짜 왜 이러지? 이런 날은 그리고 춥다. 너무 추워. 하필 오늘 안전대가 맞네요. 저희 동네까지 오셨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야. 혹시 쌀국수도 괜찮으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가볼까요? 제발 열어라. 근데 X가 귀여워한다. 그래, 너무 잘 받아주네. 근데 이것도 X가 리콜남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귀여워하는 거지. 그치.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개 짜증나는 거야.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찾아낸 우리의 첫 번째 데이트 장소는 쌀국수집. 여기 열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식탁에 추억 음식 쌀국수 나올 것 같아.